예, 아침 일찍 송인산에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좀 불고요. 기온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기온이 20도가 넘습니다. 21도, 22도, 21도 사이. 밑에 집에요. 있는 온도계는 18도였거든요. 똑같은 온도계가 아니니까 그 온도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산이 온도가 더 높습니다. 지금 여기가 한300 초반고지입니다. 300고지, 300. 지금 여 300m 정도 되고요. 집은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m 차이가 나는데, 이 산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공기 역학적으로 보면요,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야산 지역, 그죠? 이 야산 지역은 그런 게나 하단부요, 아래쪽에 기온이 더 빨리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요, 그때는 이 하단부에 기온이 더 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가을요, 이 감나무 서리 피해를 받을 때, 이 고도가 높은 데 있는 감은 서리 피해를 안 받고요. 고도가 낮은 데, 이 골짜기에 있는 감은 이 서리 피해를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 그런 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역시 송이산요, 이산 역시 고도가 좀 높은 데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건좀 늦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뭐 이제 지속적으로 온도가 낮을 때는 이 높은 산의 온도가 더 낮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피부로 느끼는 온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위가, 산 위에가 훨씬 온도가 높습니다. 일단 지온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중 온도 21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은 그렇거든요. 이제 10월 1일이 추석입니까? 추석에 이제 그 가까워 왔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추석 때 송이버섯이 고가의 선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송이를 많이 따면은 좋겠지만은, 이 남부 지역 저 기후적인 특성상 추석 전에 버섯이, 송이버섯이 나면은 대체적으로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송이버섯이 최대한 늦게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고요, 태풍이 10월 달 개천절에 아마 태풍이 왔을 겁니다. 개천절에 태풍이 오게 되면은 그 대한해협 쪽에 상륙을 해서 대한해협 쪽을 지나갔으면은 괜찮은데, 목포에 상륙을 하면서 우리 산청 지리산을 관통을 해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거의 전국적으로 따뜻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추석 전에 송이가 발생을 했거든요. 참 추석, 작년은 추석이 늦었습니다. 추석 전이 아니고 9월 20 며칠경에 아마 송이버섯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월 달에 태풍이 와서 따뜻한 비를 내렸으니까 그때 지온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송이버섯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죠. 지금 9월 10일경이 다가오는데, 지금 기온이 떨어져서 송이가 발생하면 9월 25일 정도 되면 송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늦더위요. 이게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찌됐든 간에 송이가 늦게 나야 됩니다. 그리 돼야 풍년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단은 여기 제가 이 육안으로 관측한 저 기온 변화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직 19도 아래로 한 번도 기온이 내려간 걸, 땅 지온이 19도 이하로 내려간 걸한 번도 관찰로 못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온 변화가 아주 긍정적인데, 이참 하늘이 하는 일요. 이걸 이 노지 야외에서 참 애만 태우면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일단 내려가 가지고 이 지온을 한번더그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지온계는 분명히 18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이 산하고 온도 편차가 3도 정도 나니까 참 지금 온도 3도 차이 나는 거요. 참 엄청난 기온의 차이거든요. 일단 저 아래쪽 집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아침에 지온을 관찰하고 올라왔는데 그 영상은 안 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담으려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꽃간 건조장이거든요. 꽃간 건조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계입니다. 18도죠. 여기하고 조금 전에 온도를 잰 산하고 표고차가 한 200m 납니다. 기온이 산하고 여기 집 있는데 하고요. 표고차가 200m 나는데 산 위에는 21도가 넘고 여기는 18도였으니까 약 3도의 온도 차이가 나네요. 참 송이버섯을 생산을 하면서 이 가을철 돼가지고요, 이 온도에 신경을 쓰면은 참 애달을 때가 많습니다.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뭐 알면 알수록 이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앞에 벽은 더 탄탄해지고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오늘은 그 송이산 내 기온 변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기온 변화, 그 나름대로 관찰을 하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